네, 안녕하세요. 평면 회화 작업하고 있는 모유진입니다. 다른 리서치들과 다르게 개인의 삶에 엄청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긴밀히 소통하는 그런 작업이었고,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을 너무 잘 이해하게 되더라고요. 이 할머니를 되게 잘 이해하게 되고, 그러니까 저희가 막 마음이 가고, 그렇게 삶을 이해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 삶을 이해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주변의 삶들을 인정하게 되고, 점점 폭넓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더 자주 연락했던 지점이 조금 달랐어요. 그 전에 어르신들이랑 할 때는 이날 모이세요, 이날 모이세요 워크숍처럼 진행을 했었으니까 그냥 되게 단발적으로 만나고 아카데믹하기만 했었거든요. 근데 이거는 오히려 아카데믹은 제외를 하고 더 책을 읽는 느낌이었어요. 그냥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. 한장한장 넘길 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그런 형식이 책이랑 어르신이랑 되게 비슷했어요. 네. 본인들 다 그림 못 그린다 하시거든요. 근데 제가 보기엔 되게 잘 그리세요. 이게 자기의 응집된 삶이랄까? 그게 그러니까 잘 그리는 그림, 정말 스킬 있는 그림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그림이라는 게 느껴져요. 그래서 제가 계속 그림을 같이 그리자고 하는 것 같긴 한데, 오래된 연륜이 그림에 느껴져요, 저는. 네. 그래서 정말 어르신들 그림 보고 있으면 되게 뭉클할 때 있거든요. 네. 어제도 한번 쭉다 보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도서관까지 가는 그 길은 되게 험난하잖아요. 정말 너무 막히고 복잡하고 약간 근데 딱 도서관을 가기 전에 그 글린 숲속 거기를 딱 들어가는 순간 약간 정화되거든요. 다른 공간에 들어와 있는 느낌? 도서관에 딱 들어가면 너무 좋아요. 예쁘고. 근데 실외와 실내의 경계가 굉장히 흐릿한 공간이라 느껴졌어요. 그래서 이 안이 되게 작은 소규모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넓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저희 막 도서관이라 하면 벽으로 가득 차 있고 창문은 정말 적잖아요. 빛이 들어온다는 느낌은 잘안 드는데 이 도서관은 빛으로 가득 찬 느낌이어서 그 외부의 풍경이 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도서관의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숲의 이미지가 더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계가 모호한 느낌이 그 느낌인 것 같습니다. 그 사물에 주목했다기보다는 이면의 이야기가 저는 주목을 했던 거고 그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사물이었어요. 그래서 사물을 계속 그리자고 얘기를 하고 제 작업에도 나오는 건데 이 대상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나 아니면 그걸 얘기를 하실 때 보면 되게 그분의 느낌으로 그 사물을 얘기를 하시거나 그리시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사물이라는 거는 그냥 보여지는 시그널 같은 거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리서치의 기반 베이스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 작업에서는 제가 만났던 그 사람을 대체하는 그냥 1대1로 사물이랑 사람이랑 그냥 동일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제가 먼저 제시를 하기는 해요. 근데 보통 본인들이 다 하고 싶으신 건 마음속에 있더라고요. 저는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거 그릴까요? 이랬는데, 아니면 저는 우리 강아지 그리고 싶어요. 이러시거나, 제 자식 같은 애들이에요. 이러시거나, 아니면 저희 통장 그릴까요? 이랬는데, 아니, 그럼 통장 말고 돈을 벌었던 재봉틀을 그리고 싶어요. 이런 식으로 본인들 마음속에 다 그리고 싶은 대상들은 있더라고요. 오랜 시간 같이 했던 그런 것들.